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를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었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서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왕 여호람은 그 부인이 아합의 딸이어서 그 영향을 받아 북왕조 이스라엘 왕들이 늘 했던 신앙적인 실패, 반역의 길을 걸었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북왕조와 남왕조로 나눈 이래 두 왕조가 다 망하기까지 북왕조는 한 번도 선한 왕을 배출하지 못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우상을 섬기는, 그래서 늘 심판을 자초하는 길을 걸어 일찍 BC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을 하고, 남왕조 유다는 중간중간 선한 왕이 등장을 해서 그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한 부흥운동을 중간중간 행하곤 해서 조금 더 길게 가서 BC 586년에 바벨론에 가서 망할 때까지 그 역사가 이어집니다. 오늘도 보시면 여호람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실패한 것이 아니고 국력이 쇠약해져서 에돔이 독립해 나가고 림나도 독립해 나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입지 못한 왕이라라는 기록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절에 보는 바와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다.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그래서 등불은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허락했던 영원한 왕권,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남왕조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에 북왕조 이스라엘과 남왕조 유다의 역사를 보면 두 왕국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기록의 목적이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운명이 북왕조나 남왕조의 그 왕국이 어떠한 태도를 취했느냐보다 더 깊이 하나님이 남왕조에게는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남왕조는 더 길게 갔다, 이것이 중요한 내용이 되지요. 그러나 결국 멸망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우리 나중에 열왕기 끝날 무렵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하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바벨론 포로로 인한 유다 왕조의 멸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은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신약을 여는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다윗과의 언약,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어코 성취하시며 완성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바벨론 포로에서부터도 몇백 년이 지난 후 신약 시대에 성취되었고, 말하자면 오늘날까지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며 왕성하며 결국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세계와 역사의 운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문제가 하나님이 유다에 대하여 은혜의 약속을 허락하셨고 그 은혜의 약속을 지키고 계시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좀 더 분명하게 이해되어야 합니다. 어떤 식으로 분명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즉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기독교 신앙 고백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유효하냐? 우리의 인생과 실존에 신자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측면에서 이 문제의 이해는 꼭 필요합니다. 남왕조 유다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약속 때문에 버려두지 않겠다, 저들의 책임하에 두지 않겠다, 멸망하도록 놓아두지 않겠다라는 것들은 로마서 9장에 가면, 신약성경 로마서 9장에 오시면 이사야의 예언을 이렇게 인용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252페이지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동시에 그 멸망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예언합니다. 이스라엘의, 지금 말하는 이스라엘은 남북 왕조를 통틀어 그 민족적으로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그 신앙을 지키는 데 실패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운명은 이스라엘의 행위와 자격에 결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작정에 결과한다, 그런 말을 이제 인용하면서 29절 다시 보시면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소돔 고모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진멸됐는가를 기억하시면 이스라엘이라고 소돔 고모라보다 나은 게 없었는데 하나님이 은혜의 약속을 허락하사 내가 네 편을 든다, 내가 너를 승리케 한다라는 다윗에게 허락한 약속의 그 성취로 이스라엘이 존속되었다, 그리고 남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남겨진, 그러니까 남겨졌다는 것은 우리 잘 아는 대로 수동태죠. 그 주어가 남겨두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남겨두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 핵심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으로 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다만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의지가 굳다 라든가 하나님이 우리보다 권세가 더 크다, 그래서 하나님을 말릴 수 없다 라는 식의 이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책임,
한계를 벗어나는 신적 오르심과 신실하심과 능력에 관한 것을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이 다윗과의 언약이죠. 내가 네 앞에 항상 한 등불을 허락하리라. 다윗 가문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 가문이 늘 하나님의 통치의 수혜자가 되고 하나님의 통치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라는 은혜의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부광조와 어떻게 다른가 보십시오. 부광조는 대표적인 왕들을 볼 때 그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진멸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의 집에는 남자가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 말갛게 그 집안을 쓸어버리리라. 그것이 여로보암, 바사, 아합에 이르기까지 부광조 이스라엘의 왕조들이 당한 심판입니다. 그 왕들이 잘못하면 그 가문을 없이 하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는 연속되고 있지만 그 왕권들은 가문이 바뀌는 그런 역모에 의해서 혁명에 의해서 바뀌곤 했죠. 그러나 남왕조는 그렇지 않습니다. 남왕조 유다는 늘 다윗 가문이 그 왕권을 이어서 대를 잇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다윗의 됨됨이나 다윗 후손의 됨됨이에 근거하거나 결과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됨됨이에 근거한 약속이지요. 우리는 그 문제를 다윗에서 보듯이 동일한 아까도 설명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과의 약속, 다윗 가문에게 허락한 약속, 그래서 모든 그의 후손들에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손들에게 허락할 약속들을 어떻게 신실히 이루시는가를 확인할 때 그것이 아브라함과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으로 이중적으로 같은 내용이 이렇게 더 반복되어 확인된 내용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인용되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에 관한 부분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봄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과 주권이 가지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신앙의 힘을 확보하고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입니다. 어떤 차원에서 조상이냐?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는 그의 믿음의 후손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우리 잘 아는 창세기 12장 3절의 인용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는 장면이죠. 우리는 이 문장이, 이 내용이 우리는 인과율로 들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믿음이 조건이 되고 의가 그 보상, 그 결과가 되는 인과율로 읽힙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으로 읽힙니다.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불렀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아닌 조건으로 불렀다. 어떤 조건이냐? 아브라함이 의롭다 함을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조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로우심으로 불러 세웠다입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그래서 그가 믿은 하나님은 다시 그 17절을 보시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하나님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을 조건으로 삼았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다, 그의 믿음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걸 조건으로 삼으면 아브라함이 의로움을 받은 것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결과이고 자신에게 조건이 있었던 것이면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다라는 조건 설명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설명은 누가 나오냐면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우선합니다. 그를 부른 하나님은 어떤 분이길래 그를 믿음으로 부를 수 있었는가? 조건 없이 부를 수 있었는가? 어떤 하나님이길래 조건 없이 의롭다는 결과로 사람을 부를 수 있는가? 그게 나오죠.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부활의 하나님이시며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하나님이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니까 조건 없이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부를 수 있었느니라. 맞죠? 이거를 이해한 것으로만 아멘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바로 이 법칙의 수혜자라는 차원에서 아멘하셔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마치 다윗 가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과 같이 오늘 본 그 주인공인 여호람이 북왕조 이스라엘 왕들과 동일한 길을 갔으나 자기가 행한 대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으로 결과를 받듯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런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행한 대로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대우받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선뜻 확인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가 못마땅한데 하나님이 나를 봐준다 한들 마음이 편치 않으실 것은 너무나 상식입니다. 그러나 오늘 좀 더 가면 이 문제가 가지는 뜻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는 건 뭐죠? 그가 아무런 조건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할 수 없는 중에서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는 모든 내용들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신실하심과 당신의 은혜에 근거하고 아브라함을 부르고 있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이라는 걸 조건으로 갖고 나왔다면 네 후손이 얼마나 많으리라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후손들도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만 후손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로 얼마든지 부르겠다라고 약속하신 부름이기 때문에 네 후손이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라는 약속은 하나님이 이 은혜를 무한정 허락하시겠다는 당신의 약속과 뜻에 의해서 얼마든지 허락할 수 있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왜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되는가? 조건 없는 구원에 관한 얘기를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확인해야 되는가? 현실적으로 우리는 요호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이 세상을 살면서 신자요, 신앙인이요, 신앙생활을 하는 자로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크게 직면하는 당황스러움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자답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곤경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를 않는다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라는 이유라도 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알고도 신앙을 고백하고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아무 말도 못하게 하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아니 더 잘 믿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현실은 우리의 신앙 소원만큼 우리의 신앙 실천이 쫓아오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의 현실일 수밖에 없는 곤경입니다. 우리와 믿지 않는 자들과의 차이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통 설명하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저들은 믿지 않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여러분이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믿는 자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다시 조건으로 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부른 자라고 믿는 연장선상에 자꾸 놓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조건으로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스러움으로 누구든지 당신의 자녀로 부를 수 있는 분이라는 아브라함을 부른 믿음의 연장선상에서 여러분을 본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그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걸 안다는 뜻이어야 됩니다. 여기가 갈라지는 분기점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은 한 번의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줄 게 없는 하나님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시작을 은혜로 하셔서 그 결과를 은혜로 마칠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이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다시 그 아들을 보내실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우리는 그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울어야 마땅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의 힘이 되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의 영위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반복적으로 강조하지만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신앙이 되는 것이 신앙의 승리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하러 나갈 수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어리석은 신앙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으로부터만 생명과 진리와 필요한 모든 것을 받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가장 좋을 때는 어느 때냐? 하나님의 필요성을 가장 깊이 느끼는 때야말로 우리가 신앙이 좋은 때입니다. 언제 느끼느냐? 우리의 한계를 볼 때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볼 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도 믿는다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더 분명히 아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도 다 압니다. 뭐를? 인간이 곤경 속에 있다는 걸 압니다. 해결할 수 없는 곤경 속에 있습니다. 사람은 바로 서지를 못합니다. 바로 서고 싶으나 바로 서지 못하는 영혼의 장애인입니다. 영혼의 불구자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다 죽은 자입니다. 우리는 생명이 없고 진리 가운데 있지 못하여 바로 서지 못합니다. 우리는 바로 서고 싶습니다. 우린 살아난 자고 하나님을 믿고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진이 일어나는 세상이요, 해일이 일어나는 세상입니다. 요동치는 바다 위에 서 있습니다. 빠지는 물, 든든하지 않은 기초, 그것도 요동치는 바다입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땅 위에, 즉 지진이 일어나는 땅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서 있을 수가 없는 환경과 조건 속에 있습니다. 현실이 어떤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주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총이 저를 주 예수 안에 품어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소서라고 구해야 합니다. 반석 위에 선다는 것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세상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반석 대신 예수 안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섬으로서 뭘 하느냐?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것과 세상 위에 서 있는 것과의 차이를 압니다. 예수 안에 있지만 우리는 아직도 세상 안에 있고, 세상 안에 있음으로써 당하는 흔들림이 나에겐 흔들림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믿음 가운데 세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를 궁극적인 승리로 인도한다는 것을 알고 흔들림 속에 있는 것이지, 흔들리지 않는 현실 위에 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확인되는 삶을 살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기가 어렵습니다. 여기가 어렵습니다. 자책하지 않는 신자는 없습니다. 불만이지 않은 신앙은 없습니다. 불만과 회한과 후회와 자책 속에 삽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한다고? 하나님 한순간도 나를 내 손에, 내 발 위에 두지 마시고 반석 위에 나를 두소서, 내 손을 놓지 마소서. 이것이 신자의 기도입니다. 흔들림 속에 있지만 이 흔들리는 것은 결국 영원한 것이 아니며 흔들리지 않는 예수 안에만 영원한 우리의 믿음의 터와 약속된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현실이 바뀌기를 바라는 것과 현실 속에서 예수를 붙잡아 든든히 서는 것과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이걸 인정하십시오. 우리가 곤경 속에 있다는 것을, 예수 믿는 자라 할지라도 흔들림에서 면제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 흔들림이 여러분을 하나님을 직면케 한다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한계가 여러분을 예수를 찾고 하나님을 찾게 한다면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어떤 헌신이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게 만들거든 여러분은 틀린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본성적으로 거듭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일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가 뭘로 읽히는 사람들이라고요? 믿음이 조건으로 제시됐다라고 읽히는 본성 속에 있습니다. 기껏 읽어도 한 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책임은 끝났고 이제는 내가 갚아야 할 것만 남았다라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부르사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바다에 모래 갖고 하늘에 별같이 하실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그가 우리를 붙들어 승리케 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앞에 나가기를 거부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곤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곤경을 수긍해야 한다는 걸 모릅니다. 현실적인 곤경을 제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하루를 마친 저녁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 예수 안에서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내 손에 놓아두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미련과 나의 완악과 무지함대로 보상하시지 않고 갚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가 있어야 되고, 내일도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붙드소서, 이 기도를 하는 것이 믿음의 길이지,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할 것이 없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셨다, 나는 늘 마음이 평하다, 이거 아닙니다. 그 마음이 평한 사람들은 대부분 곤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곤경은 뭐죠? 우리는 사람다운 일에 대하여 경건의 모습을 알고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부족한 자들입니다. 우린 우리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남에겐 요구하고 설명하는데 되지는 않습니다. 왜 안 되죠? 나 혼자 정직하고 똑바로 서 있으면 그만이 아니라니까요. 요동치는 바다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혼자 우리를 정당하게 완전하게 온전하게 세워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 어느 경우도
어느 한 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지 않는 순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과 심지어 신자들에게까지도 이 곤경은 늘 과소평가됩니다. 우리 이 문제를 의식적으로 회피합니다. 성도들이 가지는 가장 큰 신앙의 잘못은 이 곤경을 죄악시하는 것이요. 이 곤경을 여러분들도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희석시킵니다. 체념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 더 이상 어떡하란 말인가? 여러분이 이 문제를 외면하고 우리가 당한 곤경에 대하여 하나님 찾기를 부정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일이 없어집니다. 어떤 운과 우연에다가 우리의 신앙의 해결을 던져버리는 순간 하나님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기독교 신자들이 신앙 행위에 가장 특별하고 가장 우선하는 것이 무엇이냐? 기독교 신앙의 신자로서의 행위의 최우선 행위가 뭐냐?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맨 우선적으로 해야 될 고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뜻밖의 전도가 최우선순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뭘 하려고 듭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부터 해야 됩니다. 왜 감사해야 되죠? 우리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곤경에서 구원하시며 우리를 우리 손에 놔두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신실하심으로 결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일에 우리의 일상을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감사하러 오는 것입니다. 도우심을 구하러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 행위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사실은 어느 한순간도 외면할 수 없는 여러분의 실존의 최우선의 필요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인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여러분이 지나갈 수 있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이 더 신앙적이라서 하나님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하나님 없이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세상이 여러분을 시험합니다. 그냥 지나가. 괜찮아.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직면하는 것을 슬쩍 외면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할 일들을 슬쩍 우리의 의식에서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목사님만 째려봅니다.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부르시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누구신가를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이 누구신가를 확인하십시오. 언제든지 그 하나님을 불러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처한 곤경에 동참시킬 수 있는 기꺼이 찾아오시는 우리 아버지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승리와 여러분 신앙 고백의 자랑이 늘 넘칠 것을 약속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의 인생과 운명을 쥐고 계시니 우리는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현실을 이 곤경과 이 파탄에서 구하십니다. 우리의 한계와 무지로부터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자존심과 어줍잖은 게으름과 변명에서 구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게 하옵소서. 주를 부르게 하옵소서. 찾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도우심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